TV. 오버워치 프로들의 진검승부 오버워치 빅파이브 배틀로얄 콩두윈샤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 양팀의 세 번째 세트 계속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저희가 네. 진행을 했는데 2-0으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1세트 같은 경우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뭐 양팀이 주고받는 그림이었고 뭐 운시아도 충분히 조금 더 해볼 만한 그런 그렇죠. 장면이 많았었는데 네. 뭐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이제 2세트 66번 국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막에 그냥 완승이라 압승이죠 사실은. 기세를 좀 많이 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만호 선수가 사실상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게임의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사실상 만호 선수가 다 해놨고 그러면서 들러진들까지 쭉 올라왔죠 사실은. 그렇죠. 66번 국도의 첫 번째 막을 때는 만호 선수가 다 막고 네. 들어갈 때는 이 아르한 선수가 다 뚫어버리고 네. 아 정말 엄청난 그런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일과 함께하는 오버워치 배틀로얄 이벤트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동되는 빅파일 홈페이지에서요 제주 2인 항공권 그리고 신상과자 출격하라 데프콘 상품을 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빅파일과 함께하는 오버워치 배틀로얄 이벤트 빅파일 쿠폰 오버워치 KR 골뱅이 이 쿠폰을 입력하시면 1인당 한 사람당 한 번 사용 가능한 10만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 차등 랜덤 지급. 아, 근데 네. 10만 포인트는 몇 명 나가요? 10만 궁금하네 갑자기. 랜덤일 겁니다. 아, 그냥, 네, 그냥 랜덤. 랜덤으로. 예. 네. 아, 그냥 랜덤. 1000 포인트면은 제가 알기로 10기가. 아, 그래요? 예. 네, 1000 포인트면 10기가 정도 다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일 거예요. 와, 네. 그러면은 10만 포인트면은 엄청나. 10만, 와. 한정이 물론 일주일입니다만. 네. 네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되는데. 네. 아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네. 어우 탐나네요. 저게 이제 필요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양한 그렇습니다. 분야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저게 가입이 되시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자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방 시청 후 인증 응원글이나 후기글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매회 50분에게 출격하라 데프콘 과자 모바일 교환권 그리고 두 분께는 데프콘 과자 한 박스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한 박스는 정말 받아봐도 탐나네요. 네, 한 박스 네. 저희가 지금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근데 오늘 한 박스 가져가도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추첨을 하시면. 아, 나라도 걸어야겠다. 우리 마누라가 또 네. 뭐라 하니까 네. 네, 저라도 좀 그렇습니다. 벌어서 네. 아니 뭐 공짜 좋아하니까 네가 머리가 그냥 빠진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자,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빠르게 세 번째 경기 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세트는 하나무라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 세트는 아이엔발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뭐 3세트 이제 하나무라 이제 보실 텐데 네. 하나무라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첫 번째 거점 뭐 A 거점 B 거점 뭐 해서 이제 뭐 보는 재미가 들어갈 때 이제 순간적으로 뚫어내는 사실상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희열이 있는 맵이죠. 아이언 발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네. 이제 거점 왜냐면 거점을 먹고 그다음 지나가야 되는데. 네, 네. 어우 막 그 통곡의 달에 지날 때 막 어우 막 역류성 시도 온 것처럼 막 어우 막 신물이 계속 넘어와요 막 보다 보면 근데 이제 하나무라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무라를 좀 더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하나무라의 A 거점은 뭐 통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죠, 뚫기 그렇죠. 뭐 좋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B 거점을 어떻게 뚫리냐? 아 B 거점도 사실 거의 거기도 뭐 역류성 시도염이긴 한데 거기는 또 순식간에 사실상 이제 포커싱 싸움에서 왜냐면 세 군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세 군데에서 포커싱 싸움이 되다 보면은 순식간에 밀리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맵 하나무라에서 양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아 저는 또 이 콩두윈 씨가 어떻게 이 하나무라를 맞습니다. 받아칠지 네. 사실 이제 7전 4선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세트 어떻게든 한 점은 가져가야지 그 다음 경기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콩두윈 씨가 지금 2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버워치 배틀로얄에서 네. 지금 200만 원을 가져가고 이제 2승을 거둔 200만 원은 곧 2승을 의미하는데 2승을 가져갔던 원동력은 사실 뒷심이거든요. 그렇죠. 뒷심. 사실 뒷심을 보여주면서
이 콩두운시아가 리빌딩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장면을 사실 많이 보여준 게 콩두운시아의 그동안의 결과물이었는데 오늘 이제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라는 거물급 팀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와 콩두운시아 양팀의 세 번째 세트의 전장은 하나무라에서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의 성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네요. 네. 뭐 워낙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A거점을 이제 먹을 때 네. 워낙 이제 순식간에 이제 어그로를 끌어주는 이제 영웅들이 뭐 특히 겐지나 트레이서들이 어그로 끌어주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탱커진들이 지지사다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A거점을 이제 따먹는 아 이거 먹어주는 네. 아 그게 뭐 나쁜 말이야. 그쵸. 싹 따먹기니까. 네, 그 싹 따먹기잖아 이것도. 땅을 따먹는다. 성경에서도 이 과일을 따먹는다. 네, 선악과를 이렇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말하니까 나쁜 얘기 같은데. 네네. 어쨌든 경기가 네. 시작이 됐네요. 땅을 따먹는다. 네. 네. 부동산 싸움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 네. 자 일단 아프리카 프리스 땅의 공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우측 건물로 진입을 했고요. 2층 먼저 잡으면서 알아서 피가 많이 없는데요. 채우고 있고요. 먼저 들어가면서 뒤따라서. 시선을 일단 그 아란 선수가 굉장히 많이 끌어놨는데 네. 지금 밉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거쳐 밟지 못했고요. 한쪽으로 뚫어내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곤 있는데 자 콩두운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리크레이 선수도 위쪽에서 네. 어쨌든 고지대를 잡았거든요. 그 와중에 리크레이가 큐리오스 나서는 네. 선수를 잡아냈어요. 우클릭으로 잡아내고 자 그래도 숫자적인 이득을 완전히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고받은 그림이고 하인 선수가 지금 네 맞아요. 마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IDK가 또 루시를 잡아내면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콩두운시아 근데 마노가 여기서 마노가 양념하고 질풍창으로 마무리. 야 펄스 폭탄으로 띵 선수가 마노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네 봐야죠 리크라이 와. 아 이거 거의 먹었는데요. 네, 네 먹었어요. 이거는. 마노가 그래도 하나무라 네. 와서도 마노 선수가 사실상 와 무는 거는 아 무는 건 마노가 그렇습니다. 아 최고예요. 네, 그래서 A 거점을 아프리카 프리스 뚫어냈고요. 네. 6분 30초 B 거점으로 향합니다. 마노가 물자마자 지금 사실상 열린 거거든요. 그렇죠. 안쪽으로 진입을 하니까 네. 뭐 마노 선수는 혼자 피가 뭐 한 몇 정도는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또 마노가 이게 사실 아프리카 프리스 블루가 좋은 네. 건 마노 선수가 물고 있을 때 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 있을 때 포커싱이 굉장히 또 잘 돼요. 나머지 선수 그게 사실 아프리카 프리스 블루가 자 용건 까르면서 아르한 여기서 써나요? 내가 겐지다! 와 큐리오스까지 위치 아르한이다! 와 겐지다! 소리방벽 쓰면서 이거 한 번에 들어갑니다. 오 비거점 2시까지 2시방향까지 먹었고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갔어요 이거. 네 안쪽에서 이렇게 되면 리스폰이 꼬이면서 맞습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총을 쏴서 네. 어떻게든 비벼보고요. 맞습니다. 맞춰원. 자 리크라인은 살았고요. 자 큐리어스가 지금 초월이 근데 깔려있어서 자 전술 조준경 써봤습니다. 맞습니다. 잡아내지 못했고 서로 지금 궁을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궁을 하나씩 주고받았다라는 건 운시아 수비를 하고 있는 운시아가 손해란 얘기예요. 네. 자 아르한이 그 와중에 또다시 상대방을 끊어내면서 거점 한 칸에 채우나요? 자 그래도 지금 네. 많이 버텼어요 지금 운시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네.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부처가 띵이 버블리까지 굉장하게 버틴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이 펄스 폭탄으로 또 마노의 폭주를 한번 잠재우면서 맞습니다. 자 콩두운시아가 버텨냈습니다. 네 지금 라인 정리가 다 끝났죠 지금. 네. 다 이제 대위기 넘겼어요 네, 지금. 한 칸은 먹은 것 같죠. 맞습니다. 대위기 넘겼습니다. 와 나이스 샷. 사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끝났어도 네, 지금 잘 버텼죠. 네 그렇죠. 콩두운시아가 확실히 잘 버텨냈습니다. 확실히 근데 콩두운시아도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긴 그렇죠. 해요. 아 아르한이 또다시 띵 잡아냈어요. 아 큽니다. 자 그리고 용법 다시 꺼내면서 제냐타 마무리 네. 그리고 집에 가던 솔저를 와 야의 검은 깁니다. 아르한의 검은 길어요. 사실 이렇게 프로경기에서 네. 지금 개인적으로 네, 자 일단 디바군 뺐고요. 자, 루시드가 송하나 잡아내고 다시 한번 두 번째까지 리크라인까지 세 번째까지 비거점 그대로 끝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지금 일단 발을 밟고 있습니다. 자 부처가 버티고도 있는데 카이 잡혔고요. 여기서 아프리카 프리스 블루가 두 번째 비거점까지 모두 뚫어내면서 2대 0 깔끔하게 시간도 4분. 아 근데 아르한이 네. A거점은 마노 네. B거점 먹을 때는 아르한이 그렇죠. 와 겐지 궁 와 용범
진짜 정말 장난 아르한 정말 사랑스럽네요. 진짜 만호 선수와 아르한 선수 네. 1대 국대와 2대 국대 아주 국대들이 지금 네. 정말 너무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아르한의 겐지 용검 궁극기가 있을 때 뭔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힘이 있는 겐지네요. 약간 시선 강탈을 많이 하는 게 네. 아르한이 궁이 차면 그 아르한의 겐지가 궁이 차면 저 궁 빨리 쓰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로 네. 저 궁을 빨리 써서 네. 저 겐지 궁으로 저 용검으로 몇 명 잡나. 그렇죠. 아 궁금한 거죠 지금. 네. 이게 그만큼 사실 이미 뭐 인지도 면이나 실력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그 좀 뭐 검증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우리 팬분들도 만족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아르한 선수가 앞에서 날뛸 수 있는 게 이 만호 선수가 워낙 이 탱커 만호 선수뿐만 아니라 칼리우스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힐러들이 날뛰는 겐지에게 계속 킬을 맞아요. 넣어주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아이디케하고 저 루시드 선수가 보면 네. 힐러들인데 약간 보면 딜러 느낌 날 정도로 그렇죠. 예, 킬로그를 사실 자주 등장해요. 맛있는 요리는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건데 네. 그 재료 역할들을 지금 탱커와 힐러들이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ADK나 루시드나 뭐 이런 선수들. 그렇죠. 리카이가 또 솔더를 들었을 때는 또 지속적인 딜을 꾸준하게 자리 잡고 넣어주면서 상대팀 저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배분이 좋아요. 그렇죠. 블루가 더덕이 높고요. 아프리카 블루 이번에는 네. 루시드 선수 아나를 꺼내들었네요. 이 선수가 사실 아나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 수면총의 활용이라던가 이 그리고 또 겐지를 플레이했던 아르한 선수가 이 나는 계속 그냥 날뛰는데 힐이 계속 들어온다. 그만큼 루시드가 힐을 잘 넣어준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지치지 않는 공격을 해주는 건 결과적으로는 힐러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힐러들이 얼마나 지치지 않게 해주느냐. 뭐 유부남들은 이제 아내의 몫이 되겠고 네. 네, 총각들은 이제 어머니의 몫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몫 네. 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중요하죠. 집안에 계신 힐러분은 잘 해주죠. 아유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네, 가끔씩 욕을 해서 그렇지. 네. 왜 나를 다자충으로 만드냐 이 대머리야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없지.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맞죠. 아유 경기 우리 마누라가 이거 안 보니까 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우리 마누라 통장만 봐요. 자 아, 여기서 네. 한번 들어와서 자 그런데 카인이 한번 들어왔다가 그 와중에 띵이 하나 잡아냈고요. 그렇죠. 자 리크라이가 아 지금 일단은 리크라이도 아, 예. 자 여기서 리크라이까지 잡아낸 큐리오스가 그 이후에 A 거점 뚫어내는데 토끼 도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디바까지 네 띵이 또 IDK까지 잡아내면서 띵 선수가 사실 그동안 1세트 이후로 띵 선수의 네. 존재감이 사실 많이 안 보였거든요. 오 이거 이렇게 되면 콩균시아가 이거 좀 깨... 아 그렇습니다. 네. 아르하니 아 비자미를 찾네요. 또 아르하니 루시우까지 와 투 딜러 지금 다 눕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칸도 못 먹었습니다. 네. 아 먹다 말았어요. 네. 아 지금 빠질 수밖에 네. 리스폰, 없었고 리스폰 맞추려고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 사실 뭐 한번 뚫어내나 했는데 맞아요. 아, 그거를 아 근데 아르한 선수가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시선 분배가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거점 A 거점 사이드 쪽에서 이제 오른쪽이죠 등지고 봤을 때 네. 사이드 쪽에서 지금 난타전이 일어날 때 걸러낼 선수하고 먼저 잡아야 될 선수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펄스 폭탄 하지만 제대로 킬로그 나오지 않았고요. 네. 또 오늘 사실 원체 좋았던 선수인데 오늘 1세트 이후로 좀 점점 잘 안 보입니다. 사실 큐리오스 선수 자 펄스 폭탄 이번에 아르한이 아르한 아 근데 나선 로켓을 네. 맥업하게 그리고 용검 꺼내 띵이 한번 루시우 잡아냈고요. 띵 좋습니다. 자 쏙쏙 쓸긴 하는데 띵 이겨내고 칼리오스 진짜 좋은 킬이죠. 엄청 좋은 킬입니다. 물론 카인 선수가 리크라인 잡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뭐 너무 좋았습니다. 띵 잡아낸 거 이거 초월까지 쓰면서 한번 공두훈 씨가 몰아내나요? A거점 네, 더 카인이... 이상 시간을 보내면 위험하다. 그렇죠. 모든 것을 쓰면서 맞습니다. 이제 아르한이 비도시 또 잡아냈어요. 아,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거점 올립니다. 아미스와 IDK가 이거 밀어냈고요. 야 IDK 메이크업 한 자 야 자 그래도 아 큐리오스가 한번 해주나요? 근데 아르한이 또 맞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르한이 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전술조 준경으로 네. 큐리오스 잡아내고요. 디바 혼자서 이걸 뚫어내기 있고 애매하거든요. 밟고 있는 사이에 지금 IDK 합류했고요. 네. 지금 소리방벽도 있습니다. 아르한 선수 왔고요. 계속 흐릅니다. 남은 시간은 1분. 네. 거점 게이지까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칸은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르한은 이쪽 반대쪽에서는 솔저를 플레이하고 있는 리크라이가 네. 계속 괴롭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찔렸다 뒤에 찔렀다가 지금 자 소리방벽 뺐고요. 그렇죠. 네 소리방벽 이후에 마노 아르한
자,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서 겐지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30초인데 상대방이 다 잡혔습니다. 아, 한 칸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네. 아, 이게 근데 사실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가 좋은 게 소리방벽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의 순간 집중력. 여기 너무 좋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들어가야 이거, 되는데 이번에 이 싸움 이거 못 이기면은 이것도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네, 앞으로 오히려. 나가서 한 명 끊어 앞으로 원시의 분노 쓰면서 자 그러니까 초월 오히려 나가고 자 아나 지금 나노 네, 나노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윈스턴 마노가 죽이긴 했는데 안쪽에서 마노 선수가 비도신 잡아냈고요. 큐리오스 잡혔고 이렇게 되면 자, 마노가 순적 차이가 불고, 날 수밖에 불고. 없죠. 네. 원시의 분노 쓰면서 버텨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고요. 에이거 좀 뚫어내야 되는데요. 아, 어쩔 수 없이 거점에서 발을 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 숫자 싸움도 안 되고 거점 먹는 것도 안 되고 아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세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네요. 아 센데요. 너무 센데요. 이거 좀 조차도 네. 네 너무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지금 이 맵은 특히 많이 하나무라는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간에 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도 근데 중간 중간에 위기 상황일 때 마노 선수 아르한 선수 중간 중간에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속적으로 상대편을 우리 팀을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렇죠. 딜러가 아 탱커가 뭐 이런 역할 굉장히 잘해주고요. 아 여기서 아르한 선수가 사실 이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한번 쿵 몰아냈던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목 대장이에요. 네. 아 진공청소기 같아. 네. 아 골목을 쭉 빨아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네. 세 번째 세트까지 승리를 가져가네요. 아르한 정말 탐나는 네. 인재죠. 이제 한 세트 남았습니다. 반면에 콩두은시아 이제는 막아내야 돼요. 네. 이제는 본인들의 저력, 본인들이 정말 숨겨놓았던 잠재력 이런 것들을 100% 끌어올릴 타이밍입니다. 지금 약간 표정들이 좀 많이 좋지가 않죠, 지금. 네. 경기가 좀 약간 안 풀린다. 우리들의 뜻대로 좀 안 풀린다라는 거를 여실히 지금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네.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유도 있고 특히 지금 중간중간 위기가 올 법한 상황일 때 이 마노 선수라든가 아르한 선수가 지금 역대급 뭐 사실 원래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기도 한데 네. 정말 자신의 페이스를 여실히 정말 보여주는 데다가 IDK도 그리고 루시드도 힐러인데 마치 딜러같이 킬로그창을 그렇죠, 예. 심심치 않게 등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뺏어가고 있고 사실 이 IDK 선수가 윈스턴을 톡 하고 밀어내는 그 장면에서는 네. 사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멋있었어요. 아, 사실 거기서 윈스턴을 밀어내지 네. 못했더라면 오히려 에이거 좀 먹히면서 반대로 이 콩두은시아가 힘낼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박오조가 마치 날 밀어내듯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어, 정신이 멍해지네요. 네. 아, 근데 우리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어디서 오. 그걸 들으셔서. 네, 뭐를요?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맵은 아이엔발대에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엔발대 그 통곡의 달이라고 불리는. 아, 네네. 아, 사실 거기 뭐 제가 역류성 식도염. 네. 뭐 좀 체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사실은 위에 를 봐야 되고 또 사이드도 봐야 되고 뒤를 네, 봐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좀 어렵죠. 거점 자체, 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다리 자체가 그 다리를 과연 뚫어내느냐 막아내느냐 네네. 이 싸움인데 아 콩두은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 통곡의 다리 정말 물론 통곡 그 자체겠습니다만 네네. 뚫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통곡을 밀어내야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는 여기서 막아내고 싶겠죠. 네. 근데 에. 뭐 사실 워낙 지금 본인의 페이스대로 뭐 제가 이제 뭐 체지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프릭스 블루는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는 워낙 지금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가 워낙 많이 나오고 위기 상황이 올 법할 때도 조차도 지금 사실상 위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워낙 하던 대로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고 콩두은시아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죠. 사실. 그렇죠. 사실 콩두은시아가 이번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리벤지 매치인데 사실 오늘이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한테 또다시 4대0으로 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 세트 먼저 패배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리빌딩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때 에이펙스 시즌3랑 또 다른 멤버들인데다가 비도신이나 큐리어스나 지금 띵 선수가 합류가 된 지금 WMV 라인업들이 지금 3명이나 포진돼 있고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는 이제 WMV 이제 한 명 네. 지금 그 칼리오스 선수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언짢죠. 여러 면에 봐서도 언짢죠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번 세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콩두은시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자 양팀의 네 번째 세트고요. 전장은 아이엠발드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엠발대도 이제 첫 번째 거점 이후로 지금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열차를 회의해야 되는 이제 첫 번째 거점을 먹은 장면에서 또 암막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워낙 지금 기세면에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그것 또한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워낙 지금 좋아요 합이. 그렇죠. 특히 마노 선수가 이제 이니시를 걸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뭐 리크라이 선수라든가 아르한 선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폭딜을 넣어주면서 상대편에 대한 포커싱이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단순히 킬로그 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킬로그를 결과물로 지금 맵을 가져오고 세트를 가져오는 장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정말 예쁘게 내고 있어서 지금까지 완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점수를 가져왔고요. 펜준시아가 이번에 공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A거점 빠르게 네. 뚫어낼 겁니다. 자, 리크라이 선수가 보면은 참 그 활동 방향이 넓지도 않으면서 네. 그 생존율도 높고 기여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정확하게 한번 이거 좋습니다. 큐리어스가 아르한 선수한테 당했던 걸 큐리어스가 먼저 지금 그렇죠 퍼블을 해준 거예요. 네, 성공을 했죠. 맞습니다. 물론 경기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게이지 올라갑니다. 지금 네. 한 칸 넘어갔고 두 칸 자 순식간에 A거점 네. 세 번째 아 이거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가져 이거는 주는 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 가봐야 사실상 싸움이 안 되니까 네. 네, 일단은 거점 주고 네 자신이 맥업하겠고요. 자 근데 안 주나요? 네 와 IDP가 비교신 잡아냈고요. 자 우리 안 죽였다 우리 완막할 것 같은 네. 띵이 마노가 아~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 네. 저 마노가 버티고 있는 소리방벽 이후에 마노는 누웠습니다만. 자 수면총 그리고 네. 계속 회복해 주면서 자 루시드가 제거 살렸고 네. 체력 채워주고 아르한 선수 버블리 잡아내고요. 자 저 조금 조만. 네. 아 이거는 자 메카 파괴 시키고 자 송환하는 일단 뭐 누 네. 지수 본인 스스로 지금 이제 그렇죠. 하고요. 진짜 야 이거를 조금이었는데 왜냐면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마노 선수가 네. 계속 발을 대고 그 거점에서 발을 붙이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죠. 살아올 때까지. 그 와중에 루시드 선수의 수면총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루시드는 뒤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마노 선수가 그러면서 지금 게이지가 마지막 거점 게이지 마지막 게이지에서 안 올라가고 있는데 차기 직접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아르한 합류, 리크라이 합류, IDK 합류 이게 된 거거든요. 루시아 소리방벽 쓰면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리크라이의 전술 조준경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만우의 그렇죠. 원쉐 분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반대쪽 띵도 지금 용검에 지금 디바 궁에 다 있어서 지금 일단은 해볼만 합니다. 근데 원쉐 분노로 먼저 이니시를 이제 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언제 지금 사실 이제 모아줄 수 있을 만한 궁이 없어서 큐리어스도 지금 궁을 차려면 지금 안 초월시면서 들어가나요? 불만 있고요. 2층 점거하면서 용검 꺼냈습니다. 이거 초월이기 아, 때문에 한 번 다 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검이 아, 이렇게 되면 띵이 누웠고요. 자, IDK가 오히려 잡았고 마노 선수가 버티긴 하면서 잡고 아, 띵 잡 그리고 아르안이 버블리까지 잡아내면서 네. 이렇게 되면 리스폰이 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방벽 쓰면서 공두은시아를 하나 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 오히려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훨씬 이득인 상황이죠. 네. 띵에 지금 용검도 날라갔고 물론 결과적으로 상대편을 밀어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거점을 먹어야 되는 아,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부처의 디바 궁도 사실상 이미 다 빠졌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 한타에서. 자, 두 칸 채우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저 세 번째 칸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1분째는 이미 벌써 무너졌고 자 큐리어스 선수가 자 일단은 상대팀의 라인을 지금 망가뜨려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요 지금. 자 펄스 자, 펄스 아 윈스턴 자 그래도 윈스턴 잡혔고요. 카인을 잡아서 네. 자, 리크라이가 이게 리크라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르안이 양념을 치니까 리크라이 네. 마무리 그리고 이후에 아르안 마노까지 와 10초 남았는데요. 네. 지금 하나 리스폰 맞추죠. 리스폰 맞춥니다. 하고 있습니다. 9초 8초 7초 자 그러면은 거점을 지금 첫 번째 와. A거점조차도 지금 못 먹을 수 있는데요.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들어와야 됩니다. 0초 추가 시간 트레이서가 지금 아. 줄어들고 있는데 자 넌 강해졌다 마노 네. 아, 결국에는 밟지 못하면서 또다시 아 근데 마노 선수가 진짜 대박인 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그 거점 게이지 마지막 한 칸을 채우기 직전에서 마노 선수가
엄청난 비비기. 그렇죠. 엄청난 비비기 이후에 루시드 선수가 그 뒤쪽에서 뒤쪽 라인에서 지금 힐러 계속 채워주고. 사실 그때 순간적으로... 끝난 거야 거의. 왜냐면 4명이 없었어요. 네. 아 2대 6 상황이 아... 2대 4 상황이었나요 그때? 네. 엄청난 상황이어서 지금 뭐 저희들도 아 이거는 뭐 내주는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걸 만호 선수가 어 아닌데? 라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그렇죠. 거야? 네. 네. 뭐 보고 있는 거야? 아... 날 봐.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만우 선수의 플레이가 또 굉장히 훌륭했고 네. 루시드도 예. 수면층으로 재우면서 디바를 재우면서 엄청났어요. 네. 아 루시드의 집중력. 또다시 완막에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 자 이제는 뚫어내기만 네. 한다면 A 거점을 뚫어내기만 한다면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가 그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기본적으로 만우 선수가 이게 왜냐면 단순히 이게 민턴 영웅인데 탱커를 컨트롤할 때 단순히 우리가 피지컬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탱커 라인은 왜냐면 네. 이제 딜러 라인이야 사실 피지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만 그 뭐 극대화할 정도로 필요합니다만 탱커진들은 사실 이 피지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어야 되는 데다가 네. 순간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상대팀을 특히 이제 윈스턴을 컨트롤할 때 상대팀은 누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물어야 될 것이냐.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선수를 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물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네. 선택지가 항상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만호 선수의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탱커진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루시드 선수가 지금 그 뒤쪽에서 뭐 전반전에 이제 아나로 힐도 넣어주고 그 둘이서 버티기를 한 사이에 4명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겁니다 지금. 네. 확실히 그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자 이제 A 거점 아프리카 프릭스 뚫어내기만 한다면 여기서 이 거점 여기만 가져가면 100만원 그리고 차이 출전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맥크리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메르시 맥크리와 메르시를 또다시 꺼내는 아프리카 픽스 블루 그리고 아르아는 이번엔 트레이서입니다. 사실 뭐 리크라이 선수도 뭐 맥크리가 뭐 워낙 좋은 선수긴 한데 네. 오, 아르아니 띵고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아 트레이스 아 그리고 루시드가 카인 잡아내고 차이고 다 정리 자 이거 야, 이거 바로 한 번에 많이 나는데요. 다 잡아냈어요. 비도신 제외하고 다 눕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비도신이 합류하고 있는데 비도신이 한 번에 주나요? 한 번을 네. 했 비도신 제외하고는 지금 다 누웠어요. 자 그래도 띵이 와서 비도신까지 잡히고 띵은 왔어요. 아, 띵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A 거점 그대로 아 블루가 뚫어냅니다. 와 진짜 아프리카 플렉스 블루 저거 압도적이네요. 군인들의 강함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네. 아프리카 플렉스 블루 와 저 엄청난 이게 엄청나다라는 걸로 표현이 될까 싶을 정도의 집중력과 네. 경기력의 차이예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시와 맥크리를 꺼내들면서 네. 새로운 조합도 좀 보여주나 했는데 아 뭔가 보기도 아 루시드 선수 아나 네. 플레이가 또 POTC를 받았네요. 아 근데 이거는 루시드 선수가 뭐 POTC 안 받았어도 네. 내주는 그림이었어. 거의 직전이에요. 아 직전. 네. 거의 여기서 이게 윈스턴 이제 윈스턴도 살리고 네 윈스턴 살리면서 저 윈스턴이 만호 선수가 계속 버티기를 해주면서 우리 팀 4명을 기다려준 거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세트 네 번째 세트 아프리카 플릭스 블루가 승리를 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이 났네요. 야, 근데 진짜 힐을 또 잘 줬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누구 한 명 잘해가지고 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지는. 뭐 한 선수가 잘해서 뭐 이건 뭐 경쟁전도 아니고 빠대도 아니고 네. 네, 한 선수가 잘해가지고 오빠가 캐리해줄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잘해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섯 명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뭐 마지막에 루시드의 POTG의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루시드 선수가 아나로 계속 킬을 아 그럼요 방역 킬 네 끊임없는 일 그 왜냐면 아니었으면은 네. 지금 벌써 통곡의 달에서 우리 중계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만호 선수 지금 체력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그 살려준 게 결과적으로 네. 루시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뭐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아니 뭐 선수들이 그냥 수혈 꼽고 경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링거 꼽고 네, 링거 꼽고 그냥 계속 수혈 받으면서 네. 블루 주사 맞으면서 그렇죠. 피곤할 때 병원 가가지고 네. 5만 원짜리 주사 하나 놔주세요. 그러고서 중계하러 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가장이니까 저는 그렇죠. 받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두윤씨와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매치 콩두윤씨와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 내리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가
가져가면서 스코어 4-0으로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가 승리를 네. 했네요. 1세트 오아시스 전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네.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의 압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이제 콩도 그렇죠. 운샤 입장에서는 리빌딩이 네.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에게 받은 네. 일격이라 아마 내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쟁탈할 때 첫 번째 쟁탈 1라운드를 뺏긴 거 이외에는 네. 거점에서 뭐 다 A완막에 성공하면서 압승이죠. 아, 정말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가교 역할을 하는 선수가 뭐 탱커진들이 뭐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선수가 뭐 마노 선수라든가 뭐 할리오스도 뭐 사실 중간중간 잘 보여줬는데 네. 리크라이 선수가 자주 눈에 띄진 않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그 꾸준하게 딜을 넣어주는 장면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르한 선수가 정말 상대팀 뭐 정말 해집고 다니고 네. 네, 정말 뭐 상대팀이 아예 포커싱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해집고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넥스트 매치입니다. 아디언트가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네요. 아디언트는 전 마이티 AOD. 네. 아 사실 이제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가 지금 워낙 압도적인 경기력을 오늘 네. 보여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를 아디언트가 과연 네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세를 네. 한번 끊어낼 수 네. 있을지 아니면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가 이 기세를 유지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네. 기대가 되고요. 일단 뭐 상금도 상금인데 네. 배틀로얄 방식이라 상금도 상금인데 일단 선수들 간의 자존심이 일단 매번 그렇죠. 걸려있다 보니까 네. 예민하세요 다들 팬분들 입장에서도. 자 내일 7월 26일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네.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또 빠른 시간에 그러게요. 끝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근데 시간의 어떤 얘기보다도 네.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의 어떤 그 압도적인 경기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감탄을 하고 그렇죠. 예, 또 한번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아 우리 블루 예, 역시 우리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 최고다. 예. 우리인가요? 나 갑자기 갑자기 살며시 이렇게 담그시는 거 발을 지난주는 발가락 담갔으니까 네. 네, 올해는 새끼 발가락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담가보려고. 자, 네. 뭐 그 우리 아프리카 프린스 네. 블루 네.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에서 서브힐러를 맡고 있는 루시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루시드 선수. 안녕하세요. 메인 탱커를 맡고 있는 마노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에서 서브딜러를 맡고 있는 아르한 정원엽입니다. 아, 아르한 선수. 네, 메인 힐러를 맡고 있는 IDK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브탱커 맡고 있는 칼리오스 신우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힐러 리크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프린스 블루 오늘 또 정말 승리를 하셨는데 뭐 한 분 뭐 인터뷰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뭐 한 번 다 해볼까요? 네 혹시?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마노 선수 네. 먼저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마노 선수 네. 아 다 한 번씩 할 건데 네. 전부 다 한 번씩 할 건데 오늘 일찍 끝나서 네네.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마노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윈스턴으로 엄청난 모습 특히 이 수비하는 쪽에서는 거의 뭐 완막에 엄청난 일조를 하셨었는데 네. 어떤 뭐 우리 이거 다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나요? 사실 네 번째 아이엠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남았을 때 그 네. 막아냈거든요. 아, 네. 네네. 원래는 저희가 한 번에 딱 들어가서 킬을 따거나 아니면 만약에 못 따면 죽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는 일단 나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좀 더 잘 살면서 딜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노 선수가 버텨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1등 공신은 루시드 선수가 힐을 뒤쪽에서 계속 넣어줬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사실 버티기가 됐고 나머지 선수들이 합류가 되면서 완막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상황을 못 버텼다면 사실상 완막이 안 나왔을 텐데 마지막 아이엠발드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사실 마노 선수의 플레이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마노를 외치면서 네, 그랬었는데 그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는 보통 어떻게 분배를 하는 편인가요? 경기를 할 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 특정 상대편의 이제 특정 선수 이제 워낙 난전이었고 숫자가 네네. 부족하다 보니까 특정 선수에 대한 시선 처리 부분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먼저 물어야겠다 지금 숫자가 부족할 때 네. 다대다로 붙을 때 말고 방금 같은 경우 질풍찬 빠진 겐지나 아니면 피 없는 이동기 없는
캐릭터 위주로 봅니다. 아, 그 수지 그 빠른 상황에서 그 네. 판단이 되나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네. 때가 많아요. 또 국대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 이 만호 선수가 이번에 국대로 뽑히셨어요. 네. 네. 어떤 뭐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각오라든지 네. 최근 들어 좀 부진했는데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 점차 바꿔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뭐 루시드 선수 한번 인터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루시드 선수 오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수면총은 명품이었어요. 아, 네. 오늘 어떤가요?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플레이를 한 거라 네. 심리적 부담감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혹시?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 네. 약간 불편하겠죠, 약간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뭐 경기력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네, 일단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루시드 선수의 소감을.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소감. 좀 오늘 많이 못했는데 네. 뭔가 저희 팀이 갑자기 슈퍼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하나씩 예, 비비더라고요, 거치는. 아, 네. 이게 또 이 제냐타 아나를 플레이했던 루시드 선수가 힐을 잘 넣어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치지 않는 수혈을 해줬기 네. 때문에 네, 링거 같은 존재.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더욱더 내일 경기에서도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 차기 시즌 에이펙스나 아니면 짜잘한 대회 나갈 때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칼리오스. 칼리오스 선수 네. 또 한번 만나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칼리오스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데뷔전 치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오프 경험이 딱 두 번째고 형들이랑 맞춰본 지 딱 이틀째라서 3일째라 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상대 팀에는 그 중국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WMV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지금 앞서 인터뷰를 했던 또 루시드 선수하고 다르게 묘한 껄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껄끄러움 없이 뚝배기 했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본인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만족도를 본인 스스로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성이 안 찹니다. 아직 팀원들이랑 합이 잘 맞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직 연습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다음 오프 경기나 온라인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본인의 그 플레이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보시나요? 제가 한 2.3? 아, 10점 만점에 2.4? 별로 못했어요. 아, 냉정하네요, 자기 평가가. 그래도 채팅창에는 뭐 잘했다. 네. 말도 잘한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칼리오스 선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레안 선수 또 한번 네.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아레안 선수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겐지 그 자체. 네. 오늘 그런 장면을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1세트 때는 약간 주춤한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 할 때는 네. 어땠나요? 제가 좀 8원을 따려고 네. 욕심을 좀 많이 부렸는데 네네. 이제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2, 3, 4세트는 워낙 뭐 아르한 그 자체였고 아르한이 뭐 마치 블루 그 자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아르한 선수의 존재감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오늘 네, 평가를 하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아, 7점 정도? 네. 아, 꽤 나쁘지 않다. 네, 아르한 선수의 겐지 그 용검이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뭐 A거점을 사실 완막을 하고 나서 본인들의 공격권을 가지고 선공을 펼칠 때 다 썰어내면서 빠른 시간에 맞습니다. 거점 가져오셨는데 겐지 플레이에 대해 좀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요? 아, 자신감은 있는데 네. 좀 더 해야 한다? 뭐 그런 요즘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네, 워낙 요즘 쟁쟁한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내 겐 네, 말씀하시죠. 네, 좀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 겐지의 라이벌은? 라이벌요? 네, 꼭 이기고 싶다. 겐지 플레이로 이 사람만큼은. 지금 옆에 있는 선수 웃음들을 보니까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일단 한 사람이 아니고 좀 뭐.
학살님이라든가 뭐 호알류님, 어스터님, 뭐 아키텍트님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워낙 굉장하시죠. 네. 학살님도 뭐 겐지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뭐. 근데 뭐 분명히 지금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된 아르한님도 아르한 선수도 뭐 사실 뭐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집중력 차이에서 실수를 덜하느냐의 문제지. 워낙 뭐 수준급 뭐 겐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셔도 돼.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네. 네, 아프리카 아프릭스 블루 응원해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경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IDK 선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이 메인 힐러를 맡으면서 루시우로 광역힐에 힘을 썼던 IDK 선수인데 네. 오늘 소감 어떠세요? 오늘 많이 못했는데 월요병이 많이 잘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아, 아~ 유행어인가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눈웃음이 워낙 매력적이라 네. 네. 또 사실 오늘 근데 심심치 않게 그 킬 로그창에 IDK 닉네임이 자주 떴어요. 존재감이 사실 상당했습니다. 막타 치는 분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킬러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 이 네. 하나무라에서 윈스턴을 팡 하고 밀어내는 그 장면은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그럼... 사실 맞아요. 근데 IDK가 뭐 다 잘했던 장면 네. 많지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무라 이것점에서 윈스턴 밀어낼 때는 사실 묘한 희열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본인도 오늘 플레이 중에 가장 그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아니면 다른 장면이 또 있나요? 그 장면이 제일 잘했다 생각하고 네. 제일 못했던 거는 하나무라에서 버블리님이랑 궁극기 차이가 한 번 정도 더 난 게 아~ 최고의 실수인 것 같아요. 아~ 궁극기를 채우는 그런 능력은 네.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네. 아, 오늘은 좀 약간 뭐 미스가 났을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축하드리고 내일 경기도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네. 칼퇴근 아 우리 스태프분들의 퇴근까지 걱정해주시는 아니 아 네 은상민 해설이 가장 네. 좋아하시지 않으셨나? 아 저는 뒤에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먹고 네. 살아야죠 저도.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크라이 선수 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리크라이 선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첫 번째 세트 오아시스 전장 같은 경우는 이 파라 대결 아, 네 엄청 났었거든요. 파라 대결이 사실 저희는 옵저버분이 또 오늘 파라 대 파라 1세트 오아시스에서 많이 잡혔었어요. 어땠나요? 띵의 파라, 본인의 파라와 네, 제가 거의 졌죠. 네, 아니, 아니 이겼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이겼던 장면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갑자기 왜 이 아니 왜 갑자기 의기소침하는 멘트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어요? 자신감 있게 오늘, 내가 이겼다. 네. 오늘 사실 여기 제가 아프리카 프리스 레드 팀에 있을 때 한번 네. 여기서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3대 0인가 당해가지고 그날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면서 오늘도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1세트 네. 때. 아.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아쉬웠지만 네. 그 이후에 정말 뭐 계속해서 킬로그 맞아요. 기록하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솔저로 운영할 때 오늘 포지션 싸움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인 딜 싸움 굉장히 꿋꿋꿋하게 해줬다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어땠나요? 본인 플레이 오늘 만족도? 별로 불만족이에요 오늘. 아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몇 점? 3점? 아 짜짜 너무 짜 블루 선수들. 그리고 사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맥크리와 메르시라는 카드들을 좀 꺼내셨어요 오늘. 네. 네 그렇죠. 그거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그런 카드인 건가요? 네 저희가 평소 연습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오 사실은 뭐 A거점을 좀 빠르게 뚫어내면서 그걸 그 이외에 좀 다른 이제 뭐 정확한 시너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맥크와 네. 메르시 내일도 한번 또 기대해봐도 되나요? 내일도 나올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내일 이제 아디언트 네. 경기랑 이제 있는데 어떤가요? 이제 내일 또 한번 나이스 게임 TV 이제 스튜디오 오셔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지난번 패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씻은 것 같고 네. 내일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가요, 리크라이 선수? 아디언트 선수들 이걸 보고 있을 때 네. 한마디 해주시죠. 세게 미국식으로. 죄송하지만 아 데이플라이 아르데온테 거기에. 우리 팀 선수였던 데이플라이가 있거든요. 네. 그 선수에겐 미안하지만 내일도 4대 0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게 상대방을 네. 보내는 아, 너무 네. 무서워요. 소녀 같은 네. 인터뷰를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까지 만나봤는데, 네. 근데 되게 귀엽네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막 우렁차셔가지고, 네. 이런 막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겸손하고, 네, 네. 단 한 명도, 저 때문에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IDK 사실... 선수가 조금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누구 하나, 나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런 게 없이 우리는 아직 모자르다. 우리는 네. 아직 배고프다. 네. 사실, 네. 이런, 뭐랄까요? 사실 뭐 우리 생물학적인 나이로 치면 저보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 굳이 생물학적이라고도 안 해도 네, 딱 그, 봐도 그, 그, 네. 아, 비주얼도 그런가? 네, 네. 아, 네. 그렇죠. 뭐 없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아 겸손함. 사실 아, 우리는 또 이런 거 한번 보면 아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잘난 척 겁나 하거든요. 네, 그렇죠. 나 이 정도다 이러면서 아,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네, 네. 아프리카 프릭스 블루 내일 아디언스와의 경기가 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박한월이었고요. 제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게임 전문가 운상민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